포커스 워크북의 포커스 47 부사의 쓰임과 형태 계속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민준이 뭐가 그렇게 했는지 벌써 시험 쳐갖고 보냈더군요. 오케이. 자, 그래서 형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형태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시 뒤에 ly 붙인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 자, 명사의 이름씨라고 하죠. 명사에 ly 붙이면 이거는 형용사라는 거. friendly, 그 다음에 lovely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시에 ly 붙였다고 다 의미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부사가 되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lately 이런 것들, highly 이런 것들, 아무 관계 없다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high가 어떤 높은, 어찌 높이 이런 뜻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모두 찾아 밑줄 긋고 각 부사가 수식하는 말을 써라. 자, 이 문제는 뭐하란 얘기냐. 일단 끊어읽기 하란 말이죠. 끊어읽기는 첫 번째 뭐 찾아? 누가 다 찾죠? 두 번째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을 해보죠. 자,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끊어읽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 해석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건 뭐 찾기? 우리말에 없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 찾기.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참,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읽기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부사를 찾으려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데 각 부사가 수식하는 말을 쓰란 말은 이건 뭐하란 말입니까? 응? 이건 뭐하란 말입니까? 어찌 하단지, 어찌 어떤인지, 아니면 어찌 어찌인지 이거 찾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게 각 부사가 수식하는 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1번 누가다? They chose. 그 다음 6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6가지 질문 중에 How가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누가 뭐 했다? 그들이 선택했다, 골랐다. 뭘 골랐는데? 선물을 어떻게 골랐는데?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자, 알겠어. 신경 써서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신경 써서 그들이야, 신경 써서 골랐다야, 신경 써서 그 선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수식하는 말은 뭐다? chose가 되겠죠.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얘는 지금 어찌시가 하는 세 가지 역할 중에서 뭐 하고 있다?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다. 그걸 보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수식하는 부사. 됐습니까? 그래서 신경 써서 골랐다. 세심하게 골랐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고. How did they choose the gift? 어떻게 골랐니? 신경 써서 골랐어. 자, 그러면 careful의 뜻은 조심스러운. 그래서 조심해라 라는 명령문이 뭐죠? Be careful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명령문이란 동사로 문장을 시작하는 거라는데 형용사를 가지고 동사 만들고 싶으면 B를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reful의 반대말은 이제 중1이니까 이 정도 어휘는 알고 있, 단어는 알고 있어야죠. careful의 반대말은 뭐다? careless죠. careless의 뜻은 부주의한, 신경 쓰지 않는, 세심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겠죠. careful, careless. careful, careless.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children are so lovely 라는 문장이 보이고 누가 The children 다 are so lovely 이 문장은 누가다로 끝났죠 해석하면 그 아이들이 매우 사랑스럽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사는 so죠 아 so lovely입니까? so죠 so so가 부사죠 자 그 다음에 얘가 꾸미는 말 할 차례죠 그러면 얘가 이 문장의 뜻이 자 얘가 꾸며 지금 얘 이거를 어떻게 풀이하는지 각 부사가 수식하는 말을 쓰라는 거 어떻게 풀이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 풀이할 때 뭐를 기반으로 합니까 해석을 기반으로 하죠 아이들이 매우 사랑스럽다 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뜻이 매운데 자 지금 이거 하죠 매우랑 어울리는 게 뭐냐 매우 아이들이야 매우 사랑스러우니야 매우 사랑스러우니죠 그래서 얘가 꾸며주는 말은 뭐다 lovely죠 그래서 하는 일이 지금 뭐다 그렇죠 어찌 어떤 아이들이라고요 매우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사를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하겠죠 아까는 조심스럽게 선택했다니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였고요 이번에는 어찌 어떤 매우 사랑스러우니까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lovely죠 lovely ly 붙었다고 얘는 형용사 아니 부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love가 사랑이라는 명사의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명사의 뜻이 있으니까 명사에 ly 붙이면 얘는 형용사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 끄면 안 되겠죠 부사에다 밑줄 끄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she asked me the way very politely 하고 있죠 누가다? she asked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석하면 그녀가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나한테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요? 그 길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물어봤어요? 매우 공손하게 물어본 거죠 그녀는 나에게 길을 뭐 공손하게 저기 실례합니다 뭐 어디 어디 가는 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공손하게 매우 공손하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부사는 very랑 politely 둘 다 부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답을 쓰는 게 좀 복잡할 겁니다 very가 하는 일과 politely가 하는 일을 나눠서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베리가 하는 일을 자 이거 각 부사가 수식하는 말을 어떻게 찾는지 자 해석이라 했죠 얘 뜻이 매우니까 매우 그녀야 매우 물어봤다야 매우 나에게야 매우 그 길이야 매우 공손하게야 그렇죠 그래서 베리가 꾸며주는 말은 politely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베리가 하는 일은 뭐 하고 있다 어찌 어찌 하고 있으니까 얘를 보고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다 그럼 이번에 politely가 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very하고 politely에 모두 밑줄이 그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둘 다 부사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얘가 하는 일은 해석이죠 공손하게 그녀야 공손하게 물어봤다야 공손하게 나에게야 공손하게 그 길이야 공손하게 매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politely가 하는 일은 뭐다 어찌 하다죠 됐습니까? 그럼 이걸 화살표로 표시하면 very는 politely를 꾸며주고 politely는 asked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공손하게 물어봤다 어찌 공손하게 물어봤다? 매우 공손하게 물어보았다 오케이 교재 금요일까지 구할 수 있죠? 서점에 가면 팝니다 네. 어? 뭔지 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오케이 자 이번엔 이제 lovely 여기 보면 이제 뭐를 비교해 볼 시간이야 carefully, lovely, politely를 비교해 볼 시간인데 그렇다면 politely가 있으면 polite도 있을 수 있겠죠 polite의 뜻은 공손한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형용사죠 형용사에 ly 붙인 건 공손하게 공손히 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 반대말은 뭐죠? 우리말로 뭐예요?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R로 시작하는 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텐데. 뭐였어요? Rude. 무례한, rude, polite, 공손한. 그 다음에 뭐 polite의 반대말은 이것도 있습니다. 뭐요? impolite. polite, 공손한, impolite, 무례한, 공손하지 않은. 이와 같이 im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ossible, impossible. 가능한, 불가능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랍니다. 그래서 1번 민준? 오케이, 소피아 speaks English and Korean well 선택하셨고, 지우? The movie was very interesting. 계속해서 도헌, 너 워크북도 안 펼쳐놓고 뭐하니? 어디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저 친구. 워크북이요, 워크북. 성모. 오케이, okay, you should not eat lunch so quick. Quickly 이거 바꿉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우. 리브드는 어디 팔아먹고? The prince and princess lived happily ever after. 오케이, 그래서 성모 채점 다 맞았죠. 그러면 1번 뜻은 누가다? Sophia speak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보이고요.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가 보이죠. 소피아가 뭐한다? 말한다. 무엇을? 영어와 한국어를. 어떻게? 잘. 좋게. 그럼 where이 하는 일은 잘 소피아야, 잘 말한다야, 잘 영어 한국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부사로서 하는 일이 뭐하고 있다? 어찌? 하다. 동사 수식하는 부사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구시오면 안 되고, 이거 잘하는 건 말하기네? 그치? 잘하는 건 말하기 몇 학년 때 배웠더라? 1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오, 기억이 안 난다. 예,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잖아. 배웠어, 안 배웠어? 예.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well 말고 good을 써서 표현할 수 있죠? 굿을 써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소피아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she 하고 she is good at English and Korean. 됐습니까? 또는 뭐 말하는 것을 여기다 넣고 싶어. 그러면 she is good at speaking English and Korean. 또 똑같은 표현이다.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뒤에 말하다가 와야 돼. 말하는 것을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와야 돼. 말하는 것이 와야 되니까 She, Sophia is good at speaking English and Korean. 그 다음에 조동사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Sophia can speak English and Korean well 할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또는 Sophia is a good English and Korean speaker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다 배웠지요. 특히 be good at 꼭 알아주시고요. be good at 하고 뭐하고 비교하라 그랬더라. be good 그렇지. be good for는 무슨 뜻이었다? Walking is good for health. 뭐뭐에 이롭다. 걷기는 건강에 이롭다.
1학기 때 시험 안 치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계시죠. Walking is good for health. 걷기는 건강에 이롭다. 정답과 해설을 붙들고 뭐 하십니까? 도원아, 너 이제 중학생이야. 어?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제대로 준비물을 안 챙겨 옵니까? 학교에서는 준비물 잘 챙겨가요? 다행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The movie was very interesting. So I was interested. 그렇죠. I was interested. 아주 똑똑. 선생님이 이제 척 하면 척. 이걸 보고 이제 손발이 맞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terest의 뜻이 관심을 가지게 하다니까.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요. 그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나 이런 영화나 책 같은 게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왔을 때는 ED형으로 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 됐습니까? 매우 재미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should not eat이 누가 다네요?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What? How? 그렇죠. 그렇게 급하게 이 말이죠. 너 그렇게 급하게 점심 먹으면 체해. 안 돼. 그렇게 먹지 마. 라고 얘기하는. 자, 이거 상대 you가 주어니까 상대방에게 뭐하기? 충고하기죠. 같은 표현 뭐였더라? You. 자, 명령문으로 혹시 충고할 수 있지 않나요? Don't eat lunch so quickly. 이렇게 충고해도 되겠죠? 점심 그렇게 급하게 먹지 마라 라는 명령문이 뭐라고요? Don't eat lunch so quick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된다 했는데 점심은 아 이건 여러분들한테 어렵겠다. not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quick은 어떤 시고요? quickly는 어찌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사 아까 이게 2번 문제였다 치면 부사를 모두 찾아오라면 이거 so하고 quickly죠. so가 하는 일은 quickly를 꾸며주기 때문에 다른 부사를 꾸며주 어찌어찌를 만들고 있는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고요. quickly는 급하게인데 급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죠. 그래서 quickly가 하는 일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그래서 얘는 또 다른 부사 뭐 아까 화살표로 그려드렸죠. 얘는 매우 급하게 만들고 있고 급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 동사 부분을 꾸며주고 있고 3번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조동사 should를 썼고 should not 해서 하지 말아야만 한다 라고 충고하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4번 누가 다? The prince and princess lived. 그 다음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왕자와 공주가 뭐했다? 살았다. 어떤 살았어? 어찌 살았어? 어찌 살았대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해피리가 행복하게니까 행복하게 왕자와 공주야 행복하게 살았다야. 그래서 해피리라는 부사는 하는 일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다. 자, ever after의 뜻은 뭐예요? 이후로 쭉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happily ever after. 동화 같은 것들 마지막에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들 끝납니다. 신데렐라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필요한 건 여기에서 어찌 살았다 만들고 있다. 그냥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리고 도헌 The girl stood up slowly. 오케이. 계속해서 성모 뭐라고요? Quietly. He left the room quietly. 계속해서 민준 안녕히 가세요. We found the answer easily. 오케이. 그 다음에 지우
Carefully on the stage. 오케이. 그래서 민준이 의견 다 자네랑 똑같다. 그러면 1번 누가다? 더거리 스튜드업 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죠.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뭐 했다? 일어났다. 어찌 일어났다?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서 느리게는 느리게 소녀야. 느리게 일어났다야. 하는 일은 뭐다? 됐습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느리니오면 안 되고 느리게가 와야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누가다? He lef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입니까? 이게 what이지. He left. What?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가 보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그가 뭐했다? 떠났었다. 오케이. 그 방으로 떠난 거야? 그 방을 떠난 거야? 그 방을 떠났고 그 방을 향해서 떠났으면 he left for the room. 송모야 그때 그렇게 틀리더니 아직도. 됐습니까? 그 방으로 떠난 게 아니고요. 그 방을 떠난 거야. 왜냐하면 무엇에 대한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떠났었다. 그가 방을 나섰다 이겁니다. 나섰는데 어찌 나섰다? 조용하게 나섰다. 조용히 방을 나갔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조용하게 그야 조용하게 떠났다야 조용하게 그 방이야. 그래서 얘도 또 뭐하고 있다?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How did he leave the room? leave의 3단변식 leave, left, left인 거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될 게 left가 right의 반대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이 아니고 그가 떠났었다. 왜 왼쪽이 될 수가 없습니까? 그렇죠. 지금 요렇게 만들고 이거 만들고 있죠 이거. 그렇죠. 누가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무슨 시 자리에다 왔고 하다시 자리에 왔고 그렇다면 얘는 왼쪽일 때 하다시가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만약에 그가 왼쪽에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he is on the left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왼쪽이란 뜻이고 그래서 자리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정해질 수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으면 어떤 자리에 왔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그렇게 한 겁니다. 3번 누가다? We fou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우리가 찾아냈대죠. 무엇을? 어떻게? 쉽게. 쉽게 우리야 쉽게 찾았다. 쉽게 답이야. 또 뭐하고 있다? 어찌하다. 여기 뭐 더 어찌하다밖에 없네. 쉽게 답을 찾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Jenny and Amy danced beautifully on the stage 에서 그럼 누가다? Me dance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Jenny와 Amy가 춤췄다. 어떻게? 아름답게. 어디서?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춤췄다. 그러면 아름답게 제니와 에이미야 아름답게 춤췄다야. 그렇죠. 그래서 또 어찌하다 또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지금 부사에 다 밑줄 그으라 그러면 1, 2, 3은 부사가 하나밖에 없지만 4번은 부사가 beautifully 하고 on the stage 두 개가 부사죠. 그렇죠. 맞습니까? on the stage가 부사인 이유. 아, 쟤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대신 대답했네. 나중에 고맙다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그래서 47에서는 뭐 얘기했냐. 47에서는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란 얘기했죠. 그리고 47에서 뭔 얘기도 했냐면 명사에 ly 붙인 거 lovely, friendly는 부사가 아니니까 조심하란 얘기도 했어. 48에서는 형용사와 부사가 형태가 같은 거 어떤 애도 있고 fast 같은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할까 여러가지 있는데 hard 같은 애도 있다. 자 이거 전부 다 형용사와 부사 fast도 그렇고 hard도 그렇고 형용사 부사가 같은 형태인데 뭐가 다릅니까? fast는
Fastly가 없다 했죠. 됐습니까? 하지만 Hard는 뭐가 있어? Hardly가 있고 둘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 연관관계가 없다. 오케이. 이런 게 뭐도 있었냐면 Early 같은 데도 있었어. Early 이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Late는 1번 쪽이야? 2번 쪽이야? 2번 쪽이죠. Lately가 있는데 Lately의 뜻은? 최근에. High는 어때? Highly 있어? Highly 있다 그랬고요. 그새 또 까먹었죠. Highly의 뜻은 Very라 그랬어. 매우. 하이는 자기 혼자 어떤 높은 어찌 높이 높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고요. Highly가 존재하지만 하이하고 아무 관계없이 Very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이 꾸며주는 말을 찾아 쓰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1번은 성모 생각에는 뭐예요? 하드가 꾸며주는 말을 먼저 하면? 꾸며주는 말을 못 찾았다. 희한하다. 지금이라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한글이 다, 요새 MZ세대가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던데. 금일이 뭐야, 금일? 금일이요? 저 금요일이라고 또 생각하는 애들 있던데. 오늘을 금일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심심한 사과가 뭐야? 심심한 사과. 그래. 심심한 사과를, 재미없는 사과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던데. 여러분들은 설마 아니겠지? 그럼 명일은 뭐야? 명일은 사람 이름이다. 물론 사람일 수도 있겠지. 오케이. 자, 말귀를 좀 알아두셔야 들으셔야 되겠죠. 막 이런 거 막 가르쳐 주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꼰대다 막 이런데요. 개 코를 단어 좀 알아라 이 문디들아.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막. 젊은 애들 회사에 취직해갖고 이거 명일까지 만료해 놓으세요 이러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말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또 뭐를 뭐라고 생각한다 그러더라. 뭐 또 막 뭐 말도 안 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많던데. 그래서 뭐? 타임을 꾸며주고 있다. 그러면 얘는 뭔데? 형용사다. 오케이. 2번 계속해서 지우는? 얘가 꾸며주는 말은? He had an early dinner. 네. 너 또 꾸며주는 말 안 찾았지? 그래서 디너를 꾸며주고 있다? 그러면 뭔데? 형용사입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got up late this morning. 그래서 얘는 뭔데? 도나? 네? 아, this morning. 이걸 꾸며주고 있다? 아니요, 갓업이요, 갓업. 응? 갓업을 또 꾸며줍니까?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갈 길이 바쁩니다. 빨리 좀 합시다.
모르겠답니다. 자, 그래서 민준이 의견 한 번에 이건 맞아요? 이건 동의하고 그럼 부사다? 오케이. 이거 왜 안 지워져? 버튼이 안 눌러지나? 버튼이 눌러진 걸 인식을 못하네? 아이고 좀 빨리도 반응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 맨날 하는 거죠. 누가다? They had. What? 그렇죠. 그래서 얘 뜻은 그들은 힘든 때를 보냈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떤 시간 보냈다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때, 시기, 시간이란 뜻의 time을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형용사 맞고요. 형용사 하는 일이 몇 가지 방법, 몇 가지 일을 한다.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야, 두 번째야. 그래서 명사 수식이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rdly 딴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he had an early dinner. 누가다? he ha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an early dinner.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래서 해석하면 그가 뭐 했다? 그렇죠. 여기에 dinner가 보이니까 먹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는 어떤 무엇을 먹었다? 이른 저녁 식사를 먹었다. 됐습니까? 한 5시나 뭐 이럴 때 저녁 식사 했다라는 얘기겠죠. 이른 저녁 식사 했다. 그래서 어떤 저녁 식사 하고 있으니까 형용사죠. 그래서 time하고 dinner 둘 다 명사고요. 여기 보면 어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어는 누구 때문에 온 거야? time 때문에 온 거고. 그러면 이 time의 지금 뜻은 셀 수 있는 뜻인 거야? 셀 수 없는 뜻인 거야? 셀 수 있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 아니다? 시간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때란 뜻인 거죠, 지금. 시기, 때란 뜻도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자, 그리고 1번, 2번 공통적으로 헤드가 보이는데 이 두 개는 생긴 게 똑같지만 뜻은 다릅니다. 2번의 헤드는 에잇의 뜻이고요. 얘 뜻은 experienced 이 뜻이죠. 됐습니까? 무슨 뜻이겠다? 겪었다 라는 뜻이죠. He experienced a hard time. He experienced는 중2 되면 만나게 될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겪다 experience. 됐습니까? 그래서 have가 똑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 그는 힘든 때를 겪었습니다. 그는 이른 저녁 식사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3번은 누가다? I got up. 어찌? late. 언제? this morning.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고요.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부사가 두 개 들어있고요. 위에 문장들 거는 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늦게니까 늦게 나는이야, 늦게 일어났다야, 늦게 오늘 아침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가 하는 일은 how에 대한 대답으로서 뭘 하고 있다? 어찌하다. 자, 이 문제를 갓업을 꾸며준다라고 잘 골라서 도우니가. 근데 갓업의 뜻이 일어났다야. 그럼 무슨 씁니까 이거? 응? 무슨 씁니까? 일어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어. 그럼 얘가 꾸며준다며 얘를. 어? 그러면 어찌했다 하고 있네. 그럼 부사 아닙니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1번 성모 he okay. he kicked the ball highly. 어? 하이야? 뭐 어느 거 할래? 하이 할 거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도원 오케이. 3번 지우 아 민준 오케이. 그래서 지우 의견 어? 다 자네 의견하고 똑같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누가다? He kicke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죠. 해석하면 그가 찼죠. 공을 찼습니다. 어떻게 찼대요?
그렇죠. 높게, 높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형용사로서 왔다, 부사로서 왔다. 하이 마운튼 할 때 하이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하이 마운튼 할 땐 형용사로서 마운튼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이는 더 마운튼 이즈 하이 할 때 하이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더 마운튼 이즈 하이 할 때 하이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죠. 됐습니까? 그것도 형용사로 쓰인 거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어떻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높이야 높이. 높은이 아니고요. 높은 찾다가 아니고 높이. 그럼 높이 그늘이야 높이 찾다야 높이 그공이야. 또 어찌 하다. 하일리는 무슨 뜻이라고요? 매우. 오케이. 만약에 그가 그공을 매우 높이 찾다 하고 싶으면 He kicked the ball highly high 하면 되겠죠. Very high, highly high 하면 매우 높이 라는 뜻이 되겠죠. He kicked the ball highly high, 매우 높이. 그 다음에 누가다? My uncle is driv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나의 삼촌이 운전하고 있는 중이래죠. 어떻게? 매우 빠르게. So는 fast를 꾸며주고 fast는 is driving을 꾸며주고 있죠. 어찌 빠르게? 매우 빠르게. 오케이. 빠르게 어찌? 어찌 운전한다? 빠르게 운전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다? The best bus ca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5 minutes late.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5 minutes late의 뜻은 5분 늦게.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The bus came 5 minutes late. 그 버스가 어찌 왔, 언제 왔다? 5분 늦게 왔다. 그럼 5분 일찍 왔으면 early 됐습니까? 5분 일찍, 5 minutes early, 5분 늦게. 오케이. 정각에 정시에 아, 5시에요? 뭘 보고 5시가 정각입니까? 그 버스가 정시에 왔다. 시간 맞춰 왔다. 지금은 5분 늦게 오거나 5분 일찍 왔다라는 표현만 했는데 시간 맞춰서 라는 부사가 기억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시간 맞춰 정시에 The bus came.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On time. The bus came on time. 시간 맞춰 왔다. The bus came on time. 5시에 도착하는 버스인데 5시에 왔으면 The bus came on time이고요. 5시에 오기로 한 버스가 5시 5분에 왔으면 5 minutes late이고요. 무슨 설명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됩니까? 네. 오케이. 미추신 부분을 바르게 해석하라. 뭐 간단하네요. He is a fast swimmer. 그는 선수다. 그래서 여기에 fast가 하는 일은 빠른이죠. 그래서 하는 일은 swimmer를 꾸며주죠. 근데 swimmer가 품사가 명사니까 fast는 형용사다 부사다. 형용사로서 하는 일은 1번의 일을 하고 있죠. 어떤 수영선수? 빠른 수영선수.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He swims fast. 그래서 이번의 뜻은 그가 뭐한다? 수영한다. 어찌 합니까? 어떤 합니까? 빠르게. 똑같은 fast인데 이번에는 swims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부사로서 하는 일은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다. He is a fast swimmer. He swims fast.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 must study hard for the exam. 누가다? You must study. 오케이. How? Why? For the exam.
For the exam은 뜻이 그 시험을 위해서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ard의 뜻은 그렇죠. 뜻은 열심히니까 그래서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공부해야만 한다?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만 돼. 왜? For the exam.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그래서 study hard의 뜻은 그래서 뭐다? 열심히 공부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절대로 hardly를 써서는 안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rd가 하는 일은 뭐로써? 부사로서 공부하다를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어려운 시험은 뭐죠? Hard exam 할 수 있죠. Difficult exam, hard exam. 그때 hard는 품사가 어떤 시 형용사죠. 똑같은 hard지만 hard, 만약에 hard가 여기 있었다면 그때의 뜻은 for the hard exam 하면 무슨 뜻이어야 되겠어요? 그 어려운 시험을 위해서 라는 뜻이 되겠죠. You must study hard for the hard exam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여기에 study hard는 열심히고요 여기에 hard exam은 어려움이 되니까 hard는 조심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 happened in late summer last year. 누가다? It happened. 예,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It happened in late summer last year. 뜻은 뭐겠고 그것이 발생했다. 무슨 일이 생겼대요? 언제? 작년 늦여름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late 하는 일은 late은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로서 뭐하고 있다? summer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여름? 늦은 여름. 근데 이게 in late summer 되니까 in late summer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 이건 late은 형용사인데 in late summer는 왜 부사냐? late은 어떤 여름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인 거죠. 형용사. 형용사 하는 일 두 가지 중에서 비동사 뒤에 쓰인 게 아니고 어떤 것 하고 있으니까 1번의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여름? 늦여름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빈도 부사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동그라미면 always의 느낌이죠. 그 다음에 다 X면 never의 느낌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not 있다. hardly의 뜻이 뭐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내 안에 뭐 들어있다. 그래서 hardly, seldom, rarely. rare는 어떤 식이고요? rarely는 드물게, 희귀하게,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거보다 빈도가 좀 높아지면 그렇죠. 이제는 not이 없습니다. sometimes의 뜻이 뭐길래? 가끔씩.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often, 자주. 그 다음에 이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usually, 일반적으로 보통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거보다 높아지면 always가 되겠죠. 항상.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빈도 부사 이거 말고도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이런 것도 빈도 부사다. 왜 이런 three times a way, 아니, three times a day 이런 걸 포함해서 왜 빈도 부사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도원이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뭔가 질문하면 대답할 준비를 할 귀찮은가 봐요. 다 아는 거 하니까 재미없나 봐요. How often 또는 뭐? How many? 그래서 빈도 부사는 how often이나 how many times 얼마나 자주 몇 번이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three times a day 같은 것도 빈도 부사고 한 단어로 되어 있는 always부터 시작해서 never까지 가는 것을 보고 빈도 부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녀석들 always부터 시작해서 이 녀석들은 그래서 조비 뒤 일반 앞이다 또는 not이 들어가는 위치다 라는 게 빈도 부사에서 신경 써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이죠. 항상. 자, 부사가 하는 일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 뭐 만들거나 뭐 만들거나 뭐 만든다 그러죠. 뭐 만들거나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를 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항상. 그러면 항상이란 말은 어찌 하다만 하겠죠. 항상 뭐뭐 한다 이러지. 그렇죠? 항상 어떤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뭐 하다라는 말을 만들 때 쓰죠. 그래서 빈도 부사는 뭐 주변을 떠돌아다닌다. 오케이. 동사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오케이. 여러분들이 배운 건 세 가지. 내년에 하나 더.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그래서 빈도 부사의 위치가 조, 비 뒤 일반 앞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네버를 집어넣고 읽어 보랍니다. 1번. 오케이. 그래서 두헌 He is never late for school. 2번 성모.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우. 오케이. 민준의 의견. 오케이. 이 문장에 not을 넣고 다시 읽어볼까요? He is not late for school. 이 문장에 not 넣으면 My sister doesn't get up early. 여기 난 넣으면 I will not want to walk for to school. 그래서 요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죠. 조비 조동사 뒤죠. 조비 뒤. 여기 또 비동사 뒤죠. 일반 동사 앞이죠. 됐습니까? 그다음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써라. 1번 송 아 뭐야 도 아 뭐 민준 Women. Okay. Women usually live longer than men. 2번. 지우. He is always in his office in the morning. 성모. I can never understand him. 그래서 도헌 의견. 나 맞았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뜻은 누가다? 여자들이 보통 산다. 어찌 산다? 더 오래. 누구보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남자들의 평균 수명보다 더 길다라는 뭐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Women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A woman은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근데 woman도 그렇고 man도 그렇고 예, 불규칙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they usually live longer than them 하고 있네요. 그들이 그들보다 보통은 더 일찍 아니 더 오래 산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they live, they usually live, women usually live longer than men. 그다음에 he is always in his office in the morning. 그가 항상 이때죠. Where? 그의 사무실에. When? 아침에. 오전에는 항상 사무실에 있습니다. 비동사 뒤로 가야 되겠죠. 비동사 앞으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일반 동사 앞에 가야 되겠죠. 비동사 뒤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동사 뒤로 가야 되겠죠. I can never understand him. 난 절대로 그를 이해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이고야 얘가 또 이러네. 아 됐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저기 써있는 거 전부 다 뭐예요?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never. 전부 다 빈도부사죠. 오케이. 그래서 도헌.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린다라는 표현은? It always rains in spring. 오케이. 그래서 2번. 지우.
그는 절대 그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He will never forget that day. 계속해서 민준. 마이 댓 유저리 컴 홈 레이트. 오케이. 그래서 성모 채점이 아니고 의견. 자꾸 채점이래. always를 일단 open으로 고친다고? It often rains in spring. 이렇게. 또 뭐 딴 거 있나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always일 때 세 군데 틀렸고요. 그 다음에 open일 땐 두 군데 틀렸겠죠. 그러면 자주인데 always겠습니까? 그렇죠. 자주인데 always겠어요?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는 open 올 자리죠. 여기 always 도대체 왜 씁니까? 자주 내린대. 맨날 항상 내린대요? 자주 내린대요? 오케이. 혹시 도원이 빈도부사의 뜻 또 아직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빈도부사 언제 한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는 1학년 1학기 시험도 안 치고 지나갔으니까 이제 몰라도 되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두 군데 틀렸죠. raining으로 고친다. rains로 고친다. 뭐 또? 그러면 raining으로 하면 두 군데 틀렸고요. rains로 하면 이제 한 군데 틀렸네요. 이제 한 군데 틀렸네요. 이렇게 하면 it often rains in spring. 이제 한 군데 틀렸네요.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forget. 자, 얘를 forget로 했을 땐 두 군데 틀리게 되겠죠? 왜요? forget 쓰면 된단 말이에요. forget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예? 흰데? 그렇죠. 얘는 안 보입니까?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forget이겠죠. 오케이. 이러면 이제 한 군데 틀렸죠? 네. 어디에요? 오케이. 만약에 나의 아빠가 가끔씩 집에 늦게 오신다로 바꿔볼까요? 아빠가 가끔씩 늦게 오신다는? sometimes come late. 오케이. Sometimes come. 자. 많은 애들이, 많은 학생들이 my dad sometimes come home late 이래놓고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았습니다. 자, 이 속에 뭐 does 들어가서 안심하는 겁니까? 이 속에 does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왜 없는데? 그렇죠. do나 does가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하다시 동사 속에 들어가는 거고 my dad는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he, it은 벌써 안만 길어봤자 했고 예? 이거죠. 어? it이 1, 2, 3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1, 2까지 배웠고 됐습니까? 3은 2학기 때 배울 거라 그랬죠? 읽어보세요. It is good to have breakfast. 뭔 소리일 것 같아 이거. 그것은 좋은 아침 식사야. 헤이. 그래요? 얘는 아무 뜻이 없나 봐. It is good to eat breakfast.
뭐 이거 하면 뭐 생각나지 않아요? 이거? 그렇죠. 아침 먹는 것은 좋다. 이 2학기 때 배울 거예요, 이거는. 어? 그리고 이 이시 이제 세 번째 이시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래. 가주어 잇. 그래서 3번 가주어 잇과 2번 비인칭 주어 잇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라 했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좋다 하면 안 된다 했어. 좋다! 뭐가 좋은데? 아침 먹는 것. 그래서 지금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린다라고 뭐 얘기, 봄 날씨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It often rains in spring. 됐습니까? 그래서 rain의 뜻이 무슨 뜻도 있지만 비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비 내리다, 비 오다라는 뜻도 있죠? 지금은 비 오다, 비 내리다는 뜻으로 있으니까 이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더즈를 집어넣은 형태답게 레인즈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아. 어? He come이냐? 어? He comes지. 됐습니까? 그래서 빈도가, 빈도 부사 중간에 낀가 놓고 3인칭 단수 주어 내 버전으로 하면 he, she, it인데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내고요. 여기 s 빼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합니다. 뜻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좀 선생님이 계속 눈치 주면 그만 좀 해라.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동사는 뭐하고 뭐하고 비교했더라. 얘는 이어동사가 맞지만 얘는 이어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뭐는 이어동사 맞지만 turn on, turn off는 이어동사가 맞지만 뭐는 아니다. look at, lean 됐습니까? look at it으로 합시다. look at it, 그거 좀 쳐다봐라. look at it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것을 켜세요는 turn it on.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했을 때 얘하고 얘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turn it on 할 때 on은 무슨 시인데? 부사인데 at은 뭐다? 전치사다. 접속사면 뒤에 누가 다 와야 되는데? 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과의 제목이 뭐였어? 이과 전체 제목이 뭐였어? 부사였죠. 타동사는 동사와 부사가 두 단어로서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수거이다. 동사구라 부르기도 한다. 근데 라디오를 켜세요 라는 버전은 몇 개? 두 개! 뭐하고 뭐? Turn the radio on, turn on the radio. 이지만 the radio 안만 길어봤자 하면 it인데 그거 켜세요 할 때는 turn it on 밖에 안 되고 그 이유는 turn on it 하면 발음이 힘들기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이어동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어동사 버리다, throw away, 착용하다, 입다, put on, 벗다, take off, 그렇죠? 내려놓다, put down, 집어들다, pick up. 됐습니까? 이런 것도 이어동사를 알아야 되겠죠. 뭐가 이어동사인지를 알아야지 뭐 다리 사이에 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동사들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 1학년 1학기 때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것들 버리지 마세요. Don't throw away. 댐을 안 넣고 그냥 하면 됩니까? Don't throw them away. Don't throw them away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is bag 넣어서 해볼까요? He put his bag down. He put down his bag on the floor. He put his bag down on the floor. He put down his bag on the floor. 두 가지가 되죠. put down이 뭐하다, 내려놓다라는 이어동사인데 his bag은 안만 길어봤자 안 했죠.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 낀가도 되고 끝에 보내도 된다.
알고 있었죠? 네. 오케이. 어, 이거 틀렸죠? He put. 이 교재가 잘못됐나 보다, 이거. 그쵸? 이런 거 어딨어, 그치? 그쵸? He put 해야 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가 내려놓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렇죠. 하다시 디드죠. 풋의 3단 변신 중에서 몇 번째 녀석이야 이거? 두 번째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his ba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put down on the floor? 무엇을 바닥에 did he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존재할 수, 이런 표현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쓰고 있냐? 마음이 급하니까 막 난리네. 오케이. 그러면 이 둘 중에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야 되겠죠? Lately가 맞냐? Last night이 맞냐? 골라서 골랐죠 마음속에? 네. 그렇죠. 읽어볼까요? He read라고? He read the book last night이죠. 선생님 이거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read의 3단 변신이 뭐야? Read, read, read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붙어있다는 얘기는 he read라고 읽으라는 얘기고 이 안에 뭐 들어있다? did 들어있는 거다. 이 녀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is coat를 is로 바꾸라네. 안만 길어봤자 하라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Jack put it on. Jack이 그것을 입었었다. 또 디드 들어가 있고요. 얘 힌데 왜 원래 모습이지? 아 풋풋풋 중에서 두 번째 녀석이구나. 이제 알죠? He put it on. 그는 그것을 착용했다. 그 다음에 장갑 좀 벗으라는 건데 그것들 좀 벗어라 하고 싶으면 Please take them off. 아 your gloves를 또 씁니까? 안만 길어봤자 했는데 Please take them off. 그거 좀 벗으세요. 장갑 좀 벗으세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포기하지 말래줘. 그거 포기하지마. Don't give it up. 자 그래서 give up도 이어동사라는 거 많이 못 봤지만 알아야 되겠죠. Don't give it up. 그거 포기하지마. Give up도 이어동사다. 자 그래서 그녀는 불을 껐다. 그는 그의 신발을 벗었다. 셀리는 정원에서 그것들을 주었다. 빌은 그것을 돌려줄 것이다 하라는데 자 3매 1번은 답 몇 개? 두 개죠. 2번은 두 개죠. 그렇죠. 1번은 한 개. 4번은 한 개죠. 왜냐하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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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3번 4번은 앞만 길어봤자를 해버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불을 껐다라는 표현 이제 무슨 시제 같아요? 과거 시제죠. 오케이. 그래서 다 같이 She switched the light off도 되고 She switched off the light도 되고 시제가 과거를 했으니까 switched the light off 또는 she switched off the light 되는데 the light는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switched it off 밖에 안 된다. she switched it off 이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가도 된다. 다리 사이에 낑겨 있어도 되고 제 거 들어가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시제가 뭔 것 같아요? he took his shoes off도 되고 he took off his shoes도 되겠죠.
이 두 가지 버전이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His shoes 한번 길어봤죠? 그러면 them으로 바꾸면 he took them off 밖에 안 된다. He took them off. 하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셀리는 정원에서 그것들을 주웠다. 시제는 니까 셀리 picked them up in the garden. Sally picked them up in the garden. Sally picked them up in the garden. 이거 말고 다른 버전은 존재하지 않겠죠. Picked up them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됐습니까? Okay. Bill은 그것을 돌려줄 것이다. Bill will bring it back. Bill will bring it back. 밖에 안 된다. 되돌려주다. Bring back. 포기하다. Give up. 버리다. Throw away. 내려놓다. 집어들다. 이어동사들을 외워야지 뭐가 이어동사인지 안다고 그랬습니다. 시커을 했는데 막 설명은 잘해. 이어동사는 동사랑 부사가 합쳐진 거라서 목적어가 안만 길어봤자 안 하면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는데 안만 길어봤자 하면 저기밖에 안 돼.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이어동사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적중 실전 문제 다음 시간까지 풀어서 보내주십시오. 오케이.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문제 풀이해. 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었나? 문제 풀이할 시간이네. 자, 먼저 포커스 51.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 변화는 ER이나 EST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 만들거나 more나 most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거고 규칙은 A, B, C, D, E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tall, taller, tallest다. small, smaller, smallest다. 이거 A. E로 끝났는데 ER이나 EST 붙여야 되는데 E가 벌써 있으면 R하고 ST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large, larger, largest, R하고 이 ST만 붙였죠. 그 다음에 단모 단자다 됐습니까? A, E, I, O, U 다음에 B, C, D, F, G 이런 게 와있다. 앞에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모음인 거야? 자음인 거야? 이 앞에는 단모 앞에는 다시 자음인 거죠. Hot 같은 거, Big 같은 거죠. 그래서 한번 마지막 자음을 한번 더 쓰고 big, bigger, biggest, hot, hotter, hardest 이런 식으로 만든다. 자음 플러스 y다. 얘가 d 규칙 y를 i로 거친다. easy 뭐 이런 것들이 있어. easy, easier, easiest, happy, happier, happiest. 그 다음에 뭐 애들이 생긴 게 좀 길쭉하게 생겼다. creative가 뭐였더라? creative 창의적이 more creative, the most creative 이렇게 한다. Okay. famous 이런 거 보이죠? beautiful 보이죠? interesting 이런 거 보이죠? 그 애를 이 규칙으로 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old, older, oldest. Okay. 나이든 더 나이가 많은 가장 나이든도 될 수 있고 낡은 더 낡은 가장 낡은이 될 수도 있고 얘는 A, B, C, D, E 중에서 뭐 A죠. 그 다음에 안전한, 더 안전한, 가장 안전한이 보이죠? 안전한, safe, 더 안전한, safer, 가장 안전한, safest.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뭐? B죠. 됐습니까? 헤이. 너니 왜 이거 A, B, C, D, E 해오라 그랬는데 왜 안 와봤어? 어? 해오란 얘기 안 했나요 내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거운, 더 무거운, 가장 무거운이 보이고 있네요. 물론 heavy의 뜻은 무거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심한이라는 뜻도 있었어요. 예, 어쨌든 무거운, heavy, 더 무거운, heavier, 가장 무거운, heaviest.
그래서 얘는 A, B, C, D, E 중에서 D죠. 다음 플러스 Y라서 Y를 I로 고친 다음 한다. Heavy, heavier, heaviest. 그 다음에 귀여운, 더 귀여운, 가장 귀여운 Cute, cuter, cutest.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다시 B죠. Safe하고 같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뚱뚱한, 더 뚱뚱한, 가장 뚱뚱한 Fat, fatter, fattest.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C죠. 모, 자모자죠. 자모자. 자모자. 됐습니까? 이때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쓴다. 그 다음에 따뜻한, 더 따뜻한, 가장 따뜻한 warm, warmer, warmest.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A죠. Warm, warmer, warmest. 가장 기본적인 ER이나 EST를 붙인다. 그 다음에 위험한, 더 위험한, 가장 위험한 Dangerous, more dangerous, most dangerous. 끝에 뭐로 끝나고 있고 OUS로 끝나고 있고 애가 생긴 게 무지하게 길죠. 게다가 dangerous 이런 것은 존재하기도 이상합니다. 발음이 dangerous, more dangerous, the most dangerous. dangerous의 반대말 우리 만나본 적 있죠? 방금 safe였죠. 됐습니까? dangerous, safe. 오케이.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전부 다 무슨 시네요? 전부 다. 전부 다 어떤 시네요. 어찌 시도 되고 어떤 시도 되는 애는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 화창한, 더 화창한, 가장 화창한이네요. 그래서 sunny, sunnier, sunniest. 아 참, 7번은 E죠, E. 마지막 거. 그 다음에 sunnier, sunnier. 그 다음에 n-n-i-e-s-t. 그래서 얘는 다시 D가 됐죠. 저기에 나온 적 있고 heavy sunny 묶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젖은, 더 젖은, 가장 젖은이죠. 그래서 wet, wetter, wettest. w-e-t-t-e-r이죠. t-t-e-s-t. 그래서 얘 뭐다? 자, 모, 자, c죠. fat하고 묶어주면 되겠죠. Fat, fatter, fattest, wet, wetter, wett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싼, 더 비싼, 가장 비싼, expensive, more expensive, most expensive. 이죠. 다 이랬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more나 most를 붙인다. 그 다음에 키 큰, 더 키 큰, 가장 키 큰, tall, taller, tallest. 그래서 A죠. 가장 기본. 그 다음에 12번에 delicious는 생긴 게 몇 번하고 비슷해? 7번. 7번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delicious, more delicious, the most delicious. 맛있는, 더 맛있는, 가장 맛있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wise의 반대말은 wise의 반대말 조사한 친구가 아무도 없다. stupid, 그렇죠? 또는 foolish. 오케이. 그러니까 wise의 뜻은 현명한, 그 다음에 멍청한들이죠. stupid. 좀 멍청하게 굴지마 라고 상대방에 충고할 수 있겠죠. 멍청하게 굴지마. stupid 무슨 시야? 그러면 멍청해져라, 멍청해져라. be stupid. 멍청해지지 말아라. 멍청한 짓 하지 말아라. don't be stupid.
You shouldn't be stupid. 이런 식으로 충고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Be wise. 그 다음에 smart. 반대말도 stupid, foolish가 있겠죠? 됐습니까? 똑똑한. 그래서 wise하고 smart는 좀 비슷한,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뜻이다. 애가 막 공부를 잘하면 스마트한 거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막 다툼이 생겼는데 그거를 잘 해결하면 와이즈한 거겠죠. 그렇게 느낌이 다르다고요. 됐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건 스마트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현명하면 와이즈한 느낌이다. 오케이. 그래서 나의 누이가 나보다 더 현명하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얘 원래 모습이 wise였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비규칙이죠. 이미 E가 있기 때문에 R만 쓰면 된다. My sister is wiser than me. 그 wiser than m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볼까? 나의 누이는 나보다 더 현명해. 인데 나보다 현명한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냐 그랬더니 나보다 현명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어떤지 묻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Your sister. How is your sister? How is your sister? 너의 시스터 어떻니? Wiser than me. 나보다 현명해. 자, 여기에 선생님이 묶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일 대장 씨는 무슨 씨야? 얘기했죠? 근데 무슨 씨야? 어떤 씨죠? 그러니까 how라고 물으면 되겠죠? 헤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는데? 아, I'm eating dinner. 그렇죠. What are you doing이죠. 선생님이 묶은 거에서 누가 대장이야? eating이 하다시 대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시가 들어있는 질문을 하면 되겠는데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있어? 나는 저녁 먹고 있어. 얘가 대장이네. 어떤 시네? 그래서 How is your sister? She is wiser than me. 됐습니까? 오케이, 잭이 탐보다 공부 더 잘한대요. Jack is smarter than Tom. 자, smart를 이렇게 쓰고 나서 자자모자자죠. 그렇죠? 모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자자로 끝났죠. 그럼 도대체 T를 왜 또 쓰냐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A, B, C, D, E 중에서 A죠. 그냥 ER 붙이고 EST 붙이면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러시안의 뜻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러시아의 중에서 지금은 뭐겠어? 러시아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러시아어보다 더 쉽다 라는 표현인 거죠. 영어가 러시아어보다 더 쉽다. English is easier than Russian. 그래서 easier는 ABCDE 중에서 뭐 D. 이제 원래 모습이 Y로 끝났는데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Y를 I로 고치고 원래 이렇게 생겼고 자음 Y 맞죠? 모음 Y가 아니고 English is easier than Russian. 그 다음에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대요. 그래서 Today is hotter than yesterday. 그래서 HOT는 자, 모 자주. 그래서 자음 한 번 더 써야 된다. 그래서 A, B, C, D, E 중에서 뭐예요? C죠. 그 다음에 나는 나의 brother보다 더 빨리 뛴다. I run faster than my brothe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A, B, C, D, E 중에서 A죠. fast에 ER 붙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우리 반에서 가장 재밌는 녀석이다 이러고 있죠. 그는 나의 반에서 가장 재밌는 녀석이다. He is the most interesting boy in our class.
이런 표현을 보고 원급 표현이라 그래, 비교급 표현이라 그래, 최상급 표현이라 그래. 최상급 표현이라 그러죠? 그는 in our class에서 가장 재미있는 남자아이다.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 그랬었죠? 뭐 좋아한다고? 더를 좋아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 더가 있네요. He is the most interesting boy in our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최상급 표현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은 뭐에 대한 대답이나? 어디에서 가장 어떤 이랑 그 다음에 누구누구 뭐뭐뭐 둘 중에서 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지금은 둘 중에 뭘 붙였어요?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였죠. 누구누구 둘 중에서 할 때는 지금 어디에서 할 때는 in, at 이런 거 붙였는데요. 누구누구 둘 중에서 할 때는 전치사 뭐 붙인다 했죠.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 하나, 내 친구들 중 하나. 'One of my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들 중에서 할 때는 'of' 플러스 무슨 명사 붙인다고요? 복수 명사고요. 'in'은 어디 어디에서 하려니까 한 장소에서겠죠. 그래서 'in' 뒤에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가 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래요. 오, 그렇죠?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My mother is the nicest person in the world.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원급이야, 비교급이야, 최상급이야? 최상급이라 했죠.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다. 에이? 응? 성모야? 가장 어떻다는 최상급이고요. 더 어떻다 이런 얘기할 때는 비교급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더가 보이고요. 또 인 뒤에 단수명사 와서 어디에서가 오고 있네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자, 여기서 일곱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 중에 동그라미 친 거 중에서 딱 하나만 부사예요. 동그라미 친 거 중에서 딱 한 놈만 부사인 거 알았죠? 풀면서. My sister is wiser than me. Jack is smarter than Tom. English is easier than Russian. Today is harder than yesterday. I run faster than my brother. He is the most interesting boy in the class. 동그라미 친 거 중에라 그랬어. 딱 한 놈만 부사죠?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 챕터의 제목이 뭐라고요? 비교 표현인데, 비교 표현 할 때 쓸 수 있는 건 무슨 시하고 무슨 시라고요? 어떤하고 어찌 시라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더 어떤, 더 어찌, 또는 가장 어떤, 가장 어찌, 이런 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먹다 돼? 가장 가다 돼? 가장 많이 먹다 이건 되겠지. 그렇죠? 가장 멀리 가다 이건 되겠지만 가장 가다는 안 되잖아. 하다시로 비교 표현 못 한다고. 가장 책상 돼? 안 되잖아요. 명사로도 비교 표현 못 한다고. 가장 어떤, 가장 어찌는 말이 되니까 비교 표현 할 때 형태를 변화시키는 품사는 형용사하고 부사이다. 이하를 붙이거나 EST 붙이는 녀석은 다 형용사거나 부사인데 지금 딱 한 놈만 부사죠. 오케이. 그래서 그 친구가 지우야 몇 번이니? 자, 지금 설명하는 거를 의미로 바꾸면 지금 일곱 개 중에 딱 한 놈만 가장 어찌나 또는 더 어찌가 들어있단 말이죠. 문장 속에 몇 번? 5번이다. 그렇죠. 5번만 여기에 faster가 뭐다 지금? 부사죠. 내가 달린다며. 그래서 어찌 달린대요? 나의 브라더보다 더 빠르게 달린대죠. 그러니까 얘만 지금 부사죠. 됐습니까? 남이 다 했는 거에 숟가락 얹으면 뭐합니까? 네가 찾아야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다 형용사였고요. 1, 2, 3, 4, 5는 비교급 표현이고, 비교급 표현의 공통점 한번 볼까요? 배가
오케이. 뭐 제발 좀 이러지 말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이라 했죠 이건. 그쵸? 이 자리에 THEN 써있으면 틀렸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쵸? 예, 비교 표현은, 비교 표현의 의미 자체가 더 어떤, 더 어찌이기 때문에 가, 누구누구 둘 중에서 더 어떤입니까? 누구누구보다 더 어떤입니까? 누구누구 둘 중에서 더 어떤입니까? 누구보다 더 어떤입니까? 그래서 뭐뭐 보다란 뜻의 이 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어디 어디에서 또는 누구누구 둘 중에서가 붙는다 해서 제작권 표현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못생긴, 더 못생긴, 가장 못생긴이 보이네요. 못생긴 ugly, 더 못생긴 uglier, 가장 못생긴 ugliest. 그래서 얘는 뭐? D죠. 다음 플러스 Y라서 Y를 I로 고친 거. 그 다음에 어려운, 더 어려운, 가장 어려운이 보이네요. 어려운 difficult, more difficult, the most difficult. 뭐 답은 most difficult 쓰면 되는데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가장 어떤, 가장 어떻게는 더를 좋아한다 했어요. 자, 이때 difficult의 같은 말은 hard겠죠. 그렇죠. 어려운 hard, 더 어려운 hardly야. 가장 어려운 이렇게 해도 되겠죠. hard, harder, hardest. the hardest ques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단어는 뭐든가요? wide죠. 이로 끝났죠. 그래서 얘는 비규칙이고요. 뭐 아까 전에 뭐 이거 뭐 most 붙이는 건 뭐 이였습니다. 그래서 wide, wider, widest고 wide의 뜻이 뭐든가요? 넓은이죠.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예요? 좁은이고 영어로는 뭐든가요? narrow죠. narrow. 오케이. 좁은, narrow. 더 좁은, narrower. 가장 좁은 narrowest. narrow, narrower, narrowest. wide, wider, widest. 가장 넓은 widest. 현존하는 TV 중에 가장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widest screen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300인치입니다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300인치면 막 이렇게 하면서 봐야 되겠다 영화 보면. 그치? 300인치 TV 거실에 갖다 놓고 막 이러면서 봐야 되겠다. 막. 자막 볼라 그러면 막 이러다가 목 디스크 보겠다. 맞지? 300인치면 한 저 벽만 하겠는데? 그쵸? 거실에 있다고 생각해봐. 저만한 스크린이. 저는 끌려요. 에? 저는 끌려요. 뭐 갖다 놓지도 못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느리게, 더 느리게, 가장 느리게가 보이죠? 느리게 slowly, 더 느리게 slowlier, more slowly, 가장 느리게, 더 most slowly. 선생님 이거 D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어디 보라고 그럴 거냐 하면 여기 보라고 할 거예요. 여기 한번 한글 써 있는 거 뭐야? 형용사 플러스 ly 형태의 비교급 최상급은 more나 most를 붙인다고 돼 있지. 어? 그러면 slowly 한번 볼까? slowly는 원래 모습이 slow로부터 왔고 slow의 뜻은 slow car, 느린 자동차죠. 형용사 맞죠? 거기다가 ly 붙여서 부사 붙인 거 맞죠? 그러니까 slowlier 야, more slowly야. 또 이걸 가지고 why를 아나 똑똑해 이러면서 이렇게 한 친구들은 제발 설명을 잘 보세요. 내가 분명히 이거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어.
왜? 네. 진짜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 이제? 어? 이제 안 틀릴 자신 있어? 어? 오케이. 그래서, 조용한. Quiet. 됐습니까? 그럼 더 조용한은 뭘까? More quiet. 해도 되고, 얘는 좀 어려우니까, more quiet 해도 되고, 그 다음에, quiet, TTER일까? TER일까? 오케이, 그래서, 자, 모, 자주. 그쵸? 그래서, 더 조용한, quieter. 오케이. 근데 quiet는 조용한이죠. 조용하게는 뭐죠? quiet 틀리죠. 그럼 더 조용하게는 오케이. 요거 y를 고치고 er라는 거 아니죠. quiet가 조용한이고 quietly가 조용하게라는 부사가 됐다면 이 설명에 부합하죠. 그러니까 더 조용하게는 뭐겠다? more quietly. 가장 조용하게는 most quietly 겠죠. 이거 비교하세요. 따뜻한 warm. 따뜻하게 warmly. 더 따뜻하게 more warmly 겠죠. more warmly. 어? 더 따뜻한은 뭐였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구만 이들. 어? 더 따뜻한은 뭐야? 아까 안 풀어봤어? 어? warm, warmer, warmest 였잖아. 뭐 눈치만 보고 앉아있나? 설명하면은 어? 이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있어? 어? 형용사일 때는 이게 이런 녀석이 warm, warmer, warmest다. 어? 형용사니까. 근데 얘가 부사되고 싶대. 따뜻하니 따뜻하게가 되고 싶대. 그럼 warmly 하면 된다. 그러면 어느 설명에 부합해? 형용사에 ly 붙인 부사 맞아 아니야 이거? 맞잖아. 그러면 더 따뜻하게 warmly여야 more warmly야. more warmly라고요. 어? 오케이. 높은 high 높게 뭘 배웠는지를 모른다 지금. 어? 우리가 지금 왜 형용사와 부사가 8이었고 8 맞나? 맞지? 형용사와 부사가 8이었고 비교가 9야 어? 형용사 부사 한 다음에 왜 비교를 할까? 왜 교재가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배우게 할까? 이때 시컷 뭐했어? 형용사가 뭐고 부사가 뭐며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 때는 lucky, luckily 한다 kind, kindly 한다라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거랑 연결된 거야 아니야? 어? 오케이. 높은 산 High mountain. 더 높은 산 Higher mountain. 가장 높은 산 The highest mountain. 높이 날다 Fly high. 더 높이 날다 Fly higher. 자, 얘는 하이는 우리가 형용사 부사할 때 뭘 하면서 배웠던 애야? 형용사 부사가 형태가 같다 그랬지. 그러면 이 설명에 부합해 안 해?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부사의 비교형이 똑같다고. 어? 높은 하이, 더 높은 higher. 오케이. 가장 높은 highest. 이렇게 되고 높게 high 더 높게 higher 가장 높게 이렇게 한다고요. 얘는 ly 붙여서 부사되는 애가 아니잖아. 예? fast도 그렇잖아. fast도 빠른도 fast고 빠르게도 fast였어. 어? 그러면 얘는 more fast 이렇게 합니까? faster 이렇게 합니까? 둘 다 이렇게 하겠지. 둘 다 이런 식으로.
빠른, 더 빠른, 가장 빠른, 빠르게, 더 빠르게, 가장 빠르게가 똑같이 생겼다고 얘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해야 될 거. 어? 자, lovely는 뭐야? 사랑스러운, 그럼 더 사랑스러운. 러블리얼. 자, 이거 ly에 붙여서 형용사 된 거야? 아 참, ly에 붙여서 참 부사 된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러블리어가 된다고. 친절하게. 더 친절하게. more kindly. 얘는 ly 붙여서 부사 된 거잖아. 여기 해당돼야 안 돼. 그러니까 more, most 붙인다고. 친근한. 더 친근한. 이제 알겠어? 얘는 형용사잖아. 됐습니까? 이 파트가 그렇게 쉬운 파트가 아니야. 만만한 파트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불규칙이라면서 이제 설명할 차례네요. 앞에서 설명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은 소식. Good news. Good news. 더 좋은 소식. Better news. 더 좋은 소식. Better news. 최고의 소식. Best news. 뭘 좋아한다 했는데. The best news. 됐습니까? 난 축구 잘해. I can play soccer well.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놈이 I can play soccer better.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메시가 I can play soccer the best 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뭐 어떤 문장 속에 better가 있으면 얘가 good로부터 온 건지 well로부터 온 건지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의미로 얘기하면 더 좋은인지 더 잘인지. 얘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은인지 가장 잘인지 어떤인지 어찌인지 구분하시라고요. well로부터 온 건지 good로부터 온 건지. 됐습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보통은 네, 뭐 문장 만나보면서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ad가 나쁜이고 badly가 나쁘게인 건 알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bad가 형용사고 badly가 부사죠. 그러면 얘는 바로 이게 원래 원칙제로 하면은 more badly, most badly 해야 될 놈인 거 맞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어떻게 한다? badly의 뜻이 나쁘게인데 더 나쁘게는 뭐다? worse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가장 나쁘게 worst. 그럼 worse의 뜻은 더 나쁜도 될 수 있고 더 나쁘게도 될 수 있고 더 병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ill 같은 경우에도 iller, illest 이런 게 아니고 ill, worse, worst 한다고요. 좀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A하고 B하고 C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코로나 걸린 지 이틀 됐고요. 그렇죠? 코로나 걸린 지 5일 됐고요. 얘 코로나 걸린 지 6일 됐어. 그렇죠? 그러면 아 아니다. 얘부터 얘기해야 되겠네. 그렇죠? 코로나 걸린 지 6일 된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I feel ill 이랬어. 그렇죠? 그랬더니 코로나 걸린 지 5일 된 애가 뭐라고 그런다? I feel worse 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코로나 걸린 지 이틀 된 애가 뭐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나 아파 이랬어 6일 된 애가. 그랬더니 5일 된 애가 내가 더 아픈데 이랬어. 이틀 된 애가
내가 제일 아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ill, worse, worst라고요. 아픈도 ill, worse, worst고 나쁜도 bad, worse, worst고요. 나쁘게도 badly, worse, worst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옷을 제일 잘 입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런다고? 더 best dresser라 한다 했죠? 옷을 제일 못 입은 사람은 the worst dresser라고 한다고요. 그냥 못 입으면 bad dresser라고 그러겠죠. 얘보다 더 못 입었으면 worst dresser라고 그러겠죠. 제일 못 입으면 worst dresser라고 그런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bad worst 이건 입이 익혀야 되는데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worst worst badly worst worst ill worst worst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얘기했지 어떻게 하는 건 이제 니들 몫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any more most고 much more most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개수가 많을 때는 many books죠. 근데 더 많은 책 하고 싶으면 more books 한단 말이야. 가장 많은 책은 the most books. 많은 돈 much money. 더 많은 돈 more money. 가장 많은 돈 the most money 한다고요. 그러니까 many books밖에 안 됐고 much money밖에 안 됐지만 얘는 more books, more money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more books일 때는 이 more는 many의 비교급인 거야? much의 비교급인 거야? many의 비교급인 거고 more money 할 때 more는 much의 비교급이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better가 얘의 비교급인지 얘의 비교급인지 구분하라 했죠? 마찬가지 more나 most도 many로부터 온 녀석인지 much로부터 온 녀석인지도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양이 적은 이라 했죠. 난 돈이 거의 없어. I have little money. 그랬더니 5천원 갖고는 있는 애가 I have little money 그랬어. 그랬더니 3천원 갖고는 있는 애가 I have less money than you 이러겠지. 뭐라 그런다고? I have less money than you 이랬어. 그랬더니 500원 갖고 있는 애가 least money of you 한다고. of you가 무슨 뜻으로 붙인 거야? 너희 둘 중에서 I have the least money of you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세 명이 대화합니다. 5천원 갖고 있는 애가 난 돈이 거의 없어. I have a little money. 그랬더니 3천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less money than you 라고 A 보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C가 A랑 B를 동시에 쳐다보면서 I have the least money of you. 너희들 중에서 최고로 적은 돈을 갖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little less least 이제 해야 될 건 뭐? little less least 됐습니까? 오케이. 돈 500만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much money 그랬어. 그랬더니 1000만원 갖고 있는 애가 I have more money than you 라면서 A 쳐다보면서 얘기했어. 그랬더니 C가 1억 갖고 있는데 A하고 B 쳐다보면서 뭐라 그런다? I have the most money of you 한다고요. You know what I'm saying? You got it? Okay. 자, 그 다음에 late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late의 뜻이 알고 봤더니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이겁니다. late의 뜻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뜻인 늦은 이란 뜻도 있고 다음의 란 뜻도 있다고요. 늦은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란 뜻도 있다고요. 저 괴롭습니까? 졸립니까? 자, 근데 얘 later의 뜻은 무슨 뜻이다? 더 늦은 이란 말이야. 더 늦은 그러면 later의 뜻은 뭐다? 더 다음의 더 나중의 자, 2등 들어온 사람을
뭐 2등 들어온 사람은 1등 들어온 사람의 late지. 네. 그쵸? 네. 그럼 3등 들어온 사람은 2등 들어온 사람의 later지. 발음은 later입니다. 발음은 둘이 똑같아. later, later야 둘 다. 그쵸? 그러면 4등 들어온 사람이 4명이서 띵박질했는데 4등 들어왔으면 더 last인 거지. 그쵸? 더 last. 가장 나중의, 다른 말로 하면 제일 꼴등인 이 뜻이죠. The last. 하지만 latest의 뜻은 가장 늦은 이란 뜻도 있는데 실제로 latest의 뜻이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가장 최신의 이란 뜻이야. 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갤럭시 노트 10이 나왔어. 그쵸? 이거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갤럭시 노트 10이 나왔겠지. 그쵸? 그런 다음에 갑자기 20이 나와버렸지. 지금은 뭐 있지? 22인가? 21인가요? 22 나왔어? 뭐 그렇다 치자. 하여튼 20이 나왔다 치자 그래. 그러면 얘가 first 나온 거라 치자. 어? 그 다음에 얘가 second라 치자. 그치? 그러면 갤럭시 22가 가장 늦게 나왔지. 네. 가장 늦게 나왔으니까 무슨 폰이야? 가장 늦게 나온 폰이니까 무슨 폰이야? 최신 폰이지. 네. 그래서 latest의 뜻이 가장 최신의. 됐어요? 가장 늦게 나왔잖아. 그쵸? 가장 늦게 나왔으니까 제일 끝에 나왔잖아. 그쵸? 자, 근데 삼성이 갑자기 발표했어. 더 이상 노트 시리즈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레이티스트이면서 뭐가 돼버린 거야? 네. 레스트 노트가 된 거지. 더 이상 출시 안 한다며. 다음이 없대. 다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순간 뭐가 돼버렸어? 레스트가 돼버렸다고. 레스트 노트 시리즈가 됐다고. 다음이 없으면 레스트 노트 시리즈가 됐다고요. 다음이 있어. 다음이 있는데 얘가 제일 최근에 나왔으면 레이티스트라고 해요. 레이티스트. 근데 아! 더 이상 안 만듭니다. 그러면 뭐가 돼버린 거야? 레스트가 됐다고. 마지막 톤이, 마지막 노트 시리즈가 됐다고. 노트 시리즈 이제 안 나온다며. 뭐 네. 얘는 이제 애플 빨아서 잘 몰라요. 그렇죠. 아. 그렇잖아. 애뜨기 맞지 너. 노트 시리즈 안 한다고 진짜로? 오케이. 뭐 어쨌든 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잘 같은데 모르겠어. 아니야 그 다음이? 자, 자 골라 골라. 골라 골라 하고 있어 지금. 골라 골라 하고 있어. 어떤 상인이 얘를 보여줬어. 그렇죠? 이거 어때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우리 집에 이거밖에 없는데 이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그러면 아 그거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거 이제 요거 빨간 옷이고요. 요게 파란 옷이고 이거 노란 옷이라 치자.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이 중에 그러면 아 딴 데 살 데도 없고 파는 데도 없고 이 중에서 골라야 돼. 아 생각 안 나는데 아까 요거 다음에 보여줬던 거 그거 뭐였죠 할 때 얘는 얘의 뭐가 된다? 레이터가 됐다고. 더 늦은 애가 아니고 그 다음 녀석이잖아. 그래서 B는 A의 레이터라고요. 어? 왜? A 다음 B를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더 늦은 거야? 다음에 거야? 다음에 거잖아. 그게 이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여줬던 거요 할 때는 뭐라 그러겠어? 네. last 거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니야. 그래서 later las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늦은일 때는 later latest가 된다고요. 실제 문장 속에 봐야 알지 뭐.
Show me the later. Show me the later. 이거 보여달라고. Show me the later than A. 다시 보여주세요. Show me the later than A. A 다음에 보여준 거. Later. B is late. TTR. B is later than A라고요. C is the last of all. 제일 마지막에 보여준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있네요. 그쵸? 꿀은 설탕보다 더 좋대요. 빌은 형보다 더 많은 사과를 먹었대요. 에이미는 마크보다 더 늦게 도착했다. 그의 습관은 내 습관보다 더 나쁘다. 취미는 뭐였더라? 오씨. 그녀는 경주에서 가장 늦게 들어왔다. 꼴찌다. 자, 지금까지는 뭐다? 그냥 기능이야, 기능. 왜 문장도 안 했어, 그냥. 거의. 거의 문장 안 했다고, 거의. 그냥 어떻게 하면 비교급의 형태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최상급 형태가 될 것이냐. 굿. 굿. 베르베스트. 이지. 이지어. 이지스트. 이런 거 했어. 페이머스. More famous, the most famous. 맞죠? 네. Real. More real, the most real. 리얼러, 리얼리스트 이런 거 없으니까. 사실적인 real. 더 사실적인 more real. 가장 사실적인 the most real. 네? 네. 이런 거 했어, 그냥. 이제부터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예, yeah, to be continued. 네. 예. 오케이, 수고들 하셨고요. 이번 주 안으로 금요일까지 교재 알려드린 거 구해주세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도 시험을 칩니다. 네.